60년대, 70년대는 서울대생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를 빨리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서울대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. 그것이 결국 서울대학을 이제 밀고 나가는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. 자부심도 있었지만 책임감, 사명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지옥 생지옥 그 따라가는 밤잠 못 자고 자동차 산업하고 전자 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든가 철강 화학 그때 우리 산업 80년대 90년대까지 지금까지 그 주축이 된 게는 서울공대 나온 사람 그 주축이에요.